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서초동에 위치한 막걸리 전문점 막걸리 이야기 나성민입니다. 저희 집은요 사시사철 나오는 제철 음식으로 만드는 재료들이 특징인데요. 일단 오늘 저희 가게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두 가지 안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 돼지고기 수육입니다. 이 콜라겐들 보이시죠?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. 이 음식에는 좀 청량감 있는 옛날 동동주라는 술입니다. 보세요. 맛이 굉장히 예쁘죠? 이 술은 달달함과 청량감이 특징이고요. 이름에 걸맞게 밥알이 떠있는 시각적인 재미까지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음식은요. 벌교에서 갯벌에서 잡은 핏고막입니다. 이거 보세요. 알이 이만해요. 이거를 씹으시면은 바다의 향이 그냥 벌교에 와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. 이 술은 이제 약간 짭조름함 그리고 바다 내용이 강한데 거기에는 요 알이랑 막걸리. 이 막걸리는 국내산 전통밀 안준뱅이 누룩으로 만든 게 특징인데요. 굉장히 드라이하면서 뒷맛은 무거운 게 특징이에요. 그러면서 이 꼬막과 굉장히 잘 어울리며 감칠맛까지 끝내주게 끌어올립니다. 여러분 뭐 하세요? 드시러 오세요. 네. 오면 쏘나요? 자, 요거 영상 보시고 캡처를 해서 오시면 요 두 가지 중 하나,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. 너무 비싼 거 말고 제가 막걸리 서비스로 한 병 드릴게요. 대박. 놀러 오세요.